7월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비가 와도 도시를 활주하는 임대 쌈아카트 전동 자전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길거리 행인과 관광객들이 쌈아카트가 다니는 것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위험이 높고 보행을 방해하는 등 길거리를 다니는데 아주 불편할 정도로 쌈아카트가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쌈아카트의 임대 사업은 현재 러시아에서 번성 중에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민 27%는 쌈아카트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년 전 5,000대가 지금은 4만 5,000대로 늘어나서 이제 길거리에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보도 폭이 좁고 여름에는 산책길 인파가 급증하면서 쌈아카트 운전은 산책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과 충돌할 위험이 많다고 합니다. 이 쌈아카트는 임대업체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도 속도 제한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는 관광 중심지에서는 아예 쌈아카트가 작동되지 않게 위성을 통해 조절하고 있으나 어느 업체는 시속 15km까지 아무 곳이나 주행할 수 있게 만들었고 또 어느 회사는 아예 속도 제한이 없게 설정을 해놓아서 현재 위성 교신으로 쌈아카트 운행 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기능이 통일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현재까지 쌈아카트 임대 업체별로 위성 통신 체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쌈아카트도 경찰이 적발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교통 감시자가 적발하기도 합니다. 추가로 카메라에 의한 쌈아카트 교통 위반도 적발을 하고 있는데 다 합쳐서 1일 위반 적발 사례 건수가 상트페테르부르크만 35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벌금 부과 시행으로 위반 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나 반대로 이용량이 증대함으로써 사고 횟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도 쌈아카트에 의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쌈아카트를 탔다가 사고가 나서 앞니가 없어진 아가씨의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행인이나 유모차와 충돌하는 쌈아카트의 사고 영상도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어린아이가 쌈아카트에 의해 크게 다친 경우입니다. 심페르폴에서 유모차와 쌈아카트가 충돌하면서 아기가 크게 다쳤습니다. 작년 러시아에서는 3,100건의 쌈아카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중에 4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자료에 따르면 92% 쌈아카트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영상은 금년 4월 상점에서 생필품을 사고 나오다 쌈아카트와 충돌하여서 가정주부가 어깨뼈 관절이 파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째 정상활동이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치료비가 60만 루블이나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쌈아카트 운전자는 치료비 지불을 거절하고 있어서 재판을 소송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쌈아카트는 전 러시아 도시에서 인도, 보도블록, 횡단보도, 차도 등에서 빈번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두마 의회에서는 어느 의원이 쌈아카트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54%가 도심 시가지에서 쌈아카트 운행을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을 하겠다는 여론을 확인했습니다. 법안 제안 의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쌈아카트 사고 발생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오직 공원이나 별도 지정된 전용 도로에서만 쌈아카트를 탈 것,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유지 등에서만 쌈아카트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청 중에 있습니다. 쌈아카트 사고 발생이 빈번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쌈아카트의 최대 제한 속도는 시속 25km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시속 100km까지 과속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서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사마카트로 인한 사고 횟수는 대략 5배 정도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사마카트는 이동성이 좋고 값이 싸서 러시아에서는 하루에 35만 명이나 이용 중에 있으며 매우 인기가 좋은 이동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서 현재 일부 도시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도로 등에서는 운용을 금지하고 벌금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경찰이 모든 공원에서 사마카트를 감독할 여력이 없는 게 현재의 현실인데 일반 교통법 위반으로는 벌금이 2,500루블, 속도 위반 벌금은 5,000루블, 중량 초과 위반 벌금은 1,000루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의 통행 벌금은 15,000루블, 음주운전 시의 벌금은 3만 루블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애물단지 사마카트가 비만이 온 날에는 서민들의 징검다리로 이용할 때는 도움이 된다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스크바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23개 서커스팀이 출전한 국제 서커스 대회 이돌이 개최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출전팀의 인간 탄환 묘기도 있고 인간 체조 아크로밧 기타 묘기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페루, 이태리, 독일, 스페인, 폴란드 등 서커스 전문 단체들에서 출전하였습니다. 중국, 카자흐스탄의 고공 묘기도 관중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서커스 축제야말로 실제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공신력 있는 서커스 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лучших артист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Жонглёры, воздушные гимнасты, акробаты, эквилибристы. Всего 23 команды из 17 государств. Китай, Вьетнам, Филиппины, Перу. Приехали гости и из западных стран. Из Италии, Германии, Испании, Америки. Как очередное напоминание. Искусство возводит не стены, а мосты. И это говорит о престиже самого фестиваля. То есть артисты хотят выиграть конкурс именно в Москве. На фестивале такого уровня и сложность номеров запредельная. Чего только стоит красоч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с шестами от китайской труппы. С этой хрупкой девушкой шутки плохи. Анастасия Демидова из Казахстана невероятно метко стреляет из арбалета, причем на высоте 20 метров и ногами. Начиная с 5 лет мама меня тренировала. И, да, я стреляю ногами, в этом и уникальность номера, помимо того, что я делаю сложнейшие трюки, которые... А за выступлением хозяев площадки, акробатов Большого московского цирка, затаив дыхание, смотрят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участники. Бесстрашная Нелли Ауди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исполняет невероятный трюк – сальто в 3 оборота на ходу. Сложность в том, что он делается... Три независимых состава жюр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следят за техникой исполнения и сложностью трюков. Я очень счастлив побыть здесь, в России. Вот цирковая культура такая большая, особенно у вас здесь, в России, вот самый лучший фестиваль в мире. Надо поддержать цирк, и чтобы зрители были интересны, чтобы молодые артисты были, чтобы будущее для цирка было. Своих победителей выберут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редств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и жюри зрителей. И тут главным критерием станут мурашки на теле. Невероятно, вау. И сколько люди погружены в это, просто... Очень круто. Все номера просто потрясающие. Оформление, великолепное, антураж. Если все три состава жюри выберут лучшим один и тот же номер, он получит гран-при фестиваля. Задача непростая, ведь артисты умело жонглируют нашими эмоциями. И никакого фокуса тут нет, только каждодневный труд,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они ходят по грани возможного, как по тонкому канату. Ольга Паутова, Вероника Ильвученко, Алексей Лабушкин, Дмитрий Кочурин, Христина Иванова, Алексей Симонов. Первый канал. 카프카즈 동물원에서는 인공으로 사육된 표범의 자연 생태계로의 방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표범은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어미 표범으로부터 버림받은 표범이었다고 합니다. 아기 표범일 때 사육사를 어미로 알고 이제는 사육사 앞에서 재롱을 떨고 있습니다. 이빨을 보여줘 하니까 스스럼없이 입을 벌리며 자기 이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통한다고 합니다.
자연으로의 방사 전에 적응 테스트 실시가 재미있습니다. 동물원 숲에 있던 표범을 방사한 뒤 10여 개의 감시 카메라에 표범이 노출 안 되고 은신할 경우에만 비로소 자연 방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은신 기술이 발달되어야 생존에 필요한 사냥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투르크메니아, 이란 접경지대에 표범 서식지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표범을 방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프카즈의 동물원은 국제 수준의 인공방사 동물원입니다. 2014년 푸틴의 지시로 인공방사 동물원이 신설되었고 지금까지 수십 마리의 표범이 이곳에서 성장하여 자연 방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는 25년 전에 프리모르스코에, 그러니까 원동 러시아 지역에 국제동물방사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표범과 호랑이의 양육과 자연으로의 방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푸틴이 방중시 중국, 북한과 3국 동물방사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표범과 호랑이 관련 방사협의를 위해 중국에서 대표단이 러시아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프리모르스코의 지역에서는 현재 50여 마리의 호랑이가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